종교개혁 500년인데 다시 종교개혁을 또 해야 될것 같아요. 예수님의 원육성으로 돌아가세요. 예수님의 원육성. 사도 바울도 믿지 마세요. 그분도 예수님은 아닙니다. 전 세계에 예수님을 알린 공적은 있는데 예수님은 아닙니다. 교회가 전 세계를, 십자가가 전 세계를 지배한다고 예수님 이 꿈꾸던 천국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. 지금 우리나라가 그 증거예요. 편의점보다 교회가 많은데 예수님 닮은 사람 찾기는 어려워요. 잘못됐다. 어차피 이렇게 여러분이 사역이라고 하는 게 주로 전도를 생각하시더라고요. 그러면 이게 내가 예수님의 충실한 제자인가? 그런데 왜 전도를 못 하나 하면서 자꾸 또 옆사람 괴롭히러 다녀요. 가족 괴롭히고 지하철 가서 괴롭히고. 사역이라고 하는 게 주로 황금률에 어긋난 짓이에요.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을 남한테 하고 다녀요. 뭔가 단단히 잘못되어 있습니다. 그런 짓 하지 마세요. 신앙은 조용히. 아버지와 만남은 홀로, 골방에서. 그리고 양심에서 울려 퍼지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세상에 나와서 내가 남한테 받고 싶은 그걸 남들한테 해주세요. 교회 가자고 하지 마시고. 그냥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. 그 마음에 녹아서 교회를 가는 건 문제가 아닌데, 교회로 끌어가려고 베푸는 건 이미 욕심입니다. 여러분 계산이에요. 그거 사랑 아니에요. 그거 데려가야 또 되잖아요. 명예도, 자기 또 명예도 있고, 교회 안에서 위신도 있고. 또 너는 왜 하나님을 안 믿느냐? 그게 뭐냐면 전도 왜 못하느냐? 다 연결돼 있더라고요. 쓸데없는데 그렇게 압박을 주니까 뛰쳐나가죠. 전도까지 해야 되니. 예수님은요, 제자 12명 키웠어요. 뭔 전도를 그렇게 많이 하시려면. 예수님보다 여러분이 뛰어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면 12명 이내로 하세요. 전도를 하더라도. 그쵸? 12명 이내로. 12명 이내 사람들한테 여러분 사랑 다 하기도 힘들어요. 힘들어요, 실제로. 예수님 역량으로도 12명 지도했다니까요. 나는 10만 명 정도 해야겠다. 10만 명 정도 교회를 끌고 가겠다는 얘기지, 그게 예수님이 말한 그런 지도가 아니잖아요. 인도가 아니잖아요. 그런 인도 부질없다니까요. 교회 넘쳐나 보세요. 지금 대한민국만 해도 넘쳐나는데 무슨 여기가 천국입니까? 헬 소리가 나오는데. 뭐 잘못됐죠. 잘못됐으면 방식을 바꾸셔야 됩니다. 다 지금 전도니 뭐니 신경 쓰지 마시고, 일단 나라도 좀 건져보자 하는, 하느님을 좀 만나자. 내가 만나서 좋아야 남한테 소개를 하죠. 내가 만나서 진짜 좋으면요, 여러분 전도하지 말해도 전도해요. 왜? 한국인들은요, 원래 뭐라도 좋으면요, 안 권하고는 못 베기는 사람들이에요. 목숨 걸고 전도하실 겁니다, 아마. 집에 가둬놓으려고 해도 아마 도망가실 거예요. 아, 이 얘기 해야 돼. 나 너무 좋아. 해야 돼. 그렇죠?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지. 전도할 알맹이가 없다는 게 문제죠. 나를 못 바꾸는데 어떻게 남을 바꾸는지. 나한테 없는 걸 가지고 어떻게 남한테 요구합니까? 참 부당한 얘기죠.